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대구와 경북지역은 오늘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였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가 25.4도, 구미가 24.6도, 안동 23.1도, 포항 21.4도로 어제보다 3, 4도가량 낮았습니다. 내일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대구 14도, 낮 최고 기온은 대구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대구 기상대는 모레 대구의 낮 기온이 31도까지 올라 여름 날씨를 보이겠다며 당분간 30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어제부터 전국 건설 노조 대경 건설 지부가 파업에 돌입하면서 지역 곳곳에 건설 현장 공사가 멈췄는데요. 근로기준법을 적용해 달라는 것이 이들의 요구인데 전문 건설업체와의 인식 차이는 여전히 크기만 합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시 동구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 내년 10월 완공을 목표로 한창 공사 중이었지만 대부분의 장비들이 이틀째 멈춰 섰습니다. 대구와 구미 지역 건설노조 조합원 천여 명이 어제부터 파업에 돌입하면서 지역 50여 곳의 건설 현장 공사가 중지됐습니다. 파업 이유는 건설 노동자들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해 달라는 겁니다. 대부분 일용직이다 보니 근로기준법 적용을 못 받아 회사 사정 탓에 일을 못 하더라도 하루 일당을 날릴 수밖에 없습니다. 뭐 자재가 없다. 철근 부분이 덜 들어가 가지고 작업이 안 된다. 그러면 우리는 새벽과 묵고 아침 나갑니다. 나가가지고 노동법을 가지고 하면 우리가 다음 70%를 받을 수 있지만은. 지난 2013년 전문 건설업체들과 맺은 단체 협약에 따르면 이번 달부터 건설 노동자도 연차 유급 휴가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건설 현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첫걸음이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시행이 보류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주울수당이라든지 연차수당 각종 건립을 다 적용하면 회사에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원래는 연차수당만 적용하자는 겁니다. 전문 건설업체들은 건설 경기가 어렵다며 근로기준법 적용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있는 내용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타 지역에서는 이제 그런 이제 뭐 월차나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뭐 이제 얘기가 없는데 예. 이제 대구 지역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유독 이제 요구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 절차도 성과 없이 끝난 가운데 건설노조와 전문건설업체는 내일 다시 교섭을 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요기홍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구의 내진 설계 대상 학교 건물 1,076개 가운데 30%인 300개만 내진 설계가 됐습니다. 경북은 1,824개 가운데 28%인 404개가 내진 설계가 돼 전국 평균 31%보다 낮았습니다. 유 의원은 최근 4년 동안 국내에서 지진이 250여 차례 발생했는데도 해마다 계획된 예산의 5분의 1 수준으로 집행되고 있다며 지진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경북에서 분양된 아파트의 평균 분양 가격이 지난달 처음으로 700만 원을 넘었습니다. 대한주택보증에 따르면 지난달 경북의 아파트 평균 분양 가격은 3.3제곱미터당 700여만 원으로 9개 도 가운데 5위를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경북의 신규 분양은 252세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472세대가 줄었습니다. 경북 동해안의 특산물 4개가 남핵과 불법 조업으로 고갈될 위기에 처했지만 그동안 단속 외에는 별다른 대책이 없었는데요. 늦은 감이 있지만 수산당국이 올해부터 영덕고 울진 앞바다에 대개 보호용 인공어초를 설치하기로 해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장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개 원산지인 영덕 앞바다. 대개 잡이가 금지된 통발 어선들이 연중 포획이 금지된 어린 대개와 암컷 대게를 가리지 않고 쓸어 담습니다. 저인망 어선 역시 촘촘한 그물로 바닥을 훑으면서 암컷과 어린 대게를 싹쓸이합니다. 암컷 대게 한 마리가 10만 개의 알을 낳고 어린 대게가 조업 가능한 몸길이 9cm까지 크는데 7, 8년 이상 걸리는 걸 감안하면 말 그대로 대게의 씨를 말리는 셈입니다. 수산당국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강력한 단속을 해왔지만 불법 조업은 여전하고 대개 자원이 회복될 전망도 현재로선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생각한 게 일본을 벤치마킹한 대개용 인공어초 투하 사업입니다.
일본의 경우 이미 2007년부터 국가가 나서 600억 원을 들여 대개용 어처를 투하해 저인망 조업에 의한 남핵을 막고 있는데 그 결과 현재 대개 자원량은 2배 이상 늘었습니다. 특히 암컷 대개 자원은 폭발적으로 증가해 성공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암컷에 대한 자원 보호 효과가 상당히 높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아더보이 조사를 해서 이제 육안 관찰했을 때 대략 한 두 배 정도 그런 이제 암캐라든지 그런 대개 서식 효과가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수산당국은 일본 사례를 바탕으로 올해부터 5년간 260억 원을 들여 영덕과 울진 앞바다에 어초를 넣어 불법 조업을 막고 대개 서식처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치계들의 보호를 목적을 위해서 일정 대상 수역을 이제 정해서 그 수역에 대해서 보호초를 설치를 해서 그 일정 부분이나마 대개 치계가 이제 안정적으로 서식하고. 한편 일본은 대개도 기르는 어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종묘 생산을 통한 방류 사업에도 나서고 있는 만큼 우리도 어자원 확보를 위한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총리 후보로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오늘 영남대학교에서 특강을 한 가운데 특강 시작 전 기자를 만난 자리에서 총리 후보에 대한 얘기는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정치 재개 여부를 묻는 질문은 즉답을 피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였습니다. 고맙습니다.